그 화폐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화폐 자체를 이제 관념화된 또 다른 믿음이라고 표현해주셨잖아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화폐는 진짜 말 그대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데, 거기에 뭔가 사회적인 뭐 믿음, 사람들의 믿음, 이것이 있기 때문에 통용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책에서도 뭐 하나님이 내세에서 보장해 주는 것을 화폐는 현세에서 보상해 준다. 하나님이 사후세계에서 약속해 주는 것을 화폐는 현세에서 대출로 약속해 준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80억 명이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것도 정의가 아닙니다. 게으른 자는 부지런한 사람보다는 좀더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화폐가 이 세계 수많은 수십억 명의 대중들의 그한 번뿐인 인생을 어떤 부채, 노예로 이렇게 전락시켜서 평생을 빚만 갖고 살다가 이러한 화폐 부채 경제는 좀 너무 지나치게 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볼 때가 지금 문명의 전환점인 어떤 임계점에 거의 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일단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진다라는 생각으로 저 책을 쓴 것입니다. 제 이론이 맞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묻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처럼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예 나라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독자를 대신해서 질문 드린다는 그런 어떤 도전적인, 도발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흘린 땀, 흘린 노력, 여기에 비례해서 뭔가 부의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 자본주의 시스템이든 뭐 화폐든 이런 것들이 뭐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 얘기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주의를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천억을 가진 부자가 나가서 소고기 150g을 먹거나, 돈이 없는 서민이 어떤 식당에 가서 소고기 300g을 먹거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국 예탁결전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는데 내가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할때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은 그 돈을 사회에 기부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돈이 많다고 해서 건강이 더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소고기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체력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몇천억이고 몇조고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시장에 나가서 소비를 해주지 않으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가서 그렇게 활발한 소비를 해주지 못할 바에는 25년 주기를 정한다 그러면 그 시점에 일부를 사회에 좀 돌려내놓으면 그것이 다른 사회의 어떤 한 다른 쪽으로 배분이 돼서 어떤 사회가 순기능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했을 뿐이고 그분들이 또 저도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내수 시장에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이렇게 쓸수 있다 하면 잘 돌아가겠죠. 그러면 화폐 기능이 축적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그 거대한 돈들은 다 축적돼서 나오지 않고, 시중에는 돈이 말라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이자를 내면 다시 또 대출을 받는 이러한 화폐 시스템 구조에서는 그 축적의 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경제를 바라보는 그 작가님 시선이 굉장히 그 독특한데, 그럼 경제 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경제 위기라는 걸왜 온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는 인간의 본능상, 네. 본성상 내가 남을 지배하고 남보다 더 갖고자 하는 욕망이 없으면 더 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시장에서 어떤 경쟁을 통해서 내가 더 갖고자 하는 욕망을 그 금융기관이나 어떤 금융화폐에서 네. 이것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2, 3년 더 저축하면 갖고자 하는 것을 갖게 하도록 사회에서 건전한 계몽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데 미래 시간을 미리 좀 당겨왔으면 더 지금 현재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미명 아래 네. 그것을 신용화폐 대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너무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네. 도가 지나친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게 터진 거다, 경제 위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습니다. 7억에 집을 샀는데 21억이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수박이 한 3만 5천 원인데 그게 비싸서 못 사먹고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네요. 내가 7억에 산 집이 21억이 됐으면 네. 14억이나 딴 것이죠. 그렇죠. 근데 수박 한 덩어리가 3만 5천 원인데 그걸 비싸서 못 사먹고 네. 나는 사갖고 나오고 네. 이랬습니다만 그걸 봤을 때 이것은 너무 그 집값에 부동산에 거품을 끼게 해주고 부자가 됐다는 착각을 하게 해주고 시간이 되면 금리를 올리고 말하자면 대출을 규제하고 소위 화폐 양적 긴축이라고 했죠. 테이퍼링. 네네. 테이퍼링. 네네. 시장에 돈을 마르게 하니까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돼서 그 돈을 월급으로도 갚지 못하면 그 자기가 파산 선고를 하고 그 집이 은행에서 경매로 가져가게 되고 또다시 또 한 10년 정도 지나면 또 부동산에다가 잊어먹을 만하면 다시 그렇게 네.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 위기는 네.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어떤 사이클 주기로 역사적으로 계속 돌아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꾸 이제 아파트만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아파트에 이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사실 그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제 아파트에 투자를 해놓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리고 이제 그 선호폭이 다른 그 어떤 재화보다도 높으니까 이제 또 선호도가 높은 거고. 네네.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아파트에 뭔가 그 메커니즘, 뭐 아파트를 이제 빚을 내고 사서 이렇게 빚을 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금융 노예가 되는 이런 것들이 아파트에 국한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뭐 그 주식 투자나 이런 거에 다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요. 네.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었고 네. 일본에서도 아베노믹스라든가 우리나라도 초이노믹스 네. 이렇게 해서 화폐를 많이 풀으니까 우리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운 것은 네. 화폐가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쵸. 돈은 휴지가 되고 네.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 네.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근데 그건 속은 겁니다. 네. 말하자면 네. 과거에 몇십 년 전에는 그렇게 돌아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세계 각국에서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4조 달러 네. 일본이 가지고 있는 5조 달러 네. 일본 엔화가 네. 미국에 봉사한 엔화 최근에 미국 엔화 엔캐리 트레이드 네.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노르웨이 연금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연금 등등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지금 4만 대가 간다 그러면 미국의 다우지수는 지금 통계적으로 수십 년 동안 1년에 2,500%
한도 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만 2천에서 4만이 넘어버렸으니까 8천 포인트 이상이 넘어간 것이죠. 그것은 우리도 서학개미, 동학개미 뭐 이렇게 네. 한국에서도 뭐 많이 갔습니다만 네. 최근에 우리나라 그래도 최고의 그 연금 투자하는 미래에셋에서 워싱턴에 빌딩을 몇 채 산 것이 90몇 퍼센트가 다 손해가 났다 하는데 네. 아직도 뭐 그 다들 언론이나 네. 방송에서는 다 쉬쉬하고 있습니다만 곧 아마 아 뜨거워라는 곧 얘기가 금년 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미국에서 이렇게 달러를 많이 발행했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떨어진 이유는 우리가 아시아 외환위기, 남미 외환위기, 러시아 외환위기는 이미 한 20여 년 전에 외환 보유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를 뜨거운 맛을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외환 보유고는 꼭 지켜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 98년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미국에서 아무리 달러를 많이 발행해도 외환 보유고를 늘려서 계속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흡수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제로금리에서 엔화로 대출받아서 미국에 가서 부동산이나 어떤 연금 펀드에다가 가입만 해놔도 약 5.5%니까 5% 금리 차액을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계속 지금 떨어지지 않고 네. 지금 다시 일본의 엔화가 다시 트레이드가 돌아온다. 엔캐리 트레이드 와인드업이라고 하나요? 금융용어로. 그렇게 돼서 지금 뭐 일본 엔화가 조금씩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우지 않은 하나의 금융화폐 자본주의의 케인즈가 이미 예언한 모든 금융기관들이 보조를 맞추면 부채경제는 언제까지고 갈 수 있다. 네. 제가 무슨 뭐 경제학자도 아닌데 네. 감히 어떤 경제학 모델을 이건 틀린 것이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논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경제학은 어떤 인간의 심리학과 정치학에 다 들어가서 같이 공부해야 그 경제학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인데 네. 너무나 우리는 경제 교과서가 그냥 암기해서 답을 쓰는 그런 공부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 이렇게 아파트 사기에 다 전 국민이 다 네. 당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경제학이란 알고 맞는 매는 덜 아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식과 손자들 세대에서는 세계 경쟁에서 어떤 선진국 젊은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네. 최소한 인문학적 어떤 경제 자본주의를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제 책을 낸 것이고 같이 좀 토론할 수 있는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네.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융화폐 자본주의의 저자 김원동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